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스트 소프트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최저점까지 지지라인 가장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홀딩이 가능한지 홀딩 가능하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핵심 종목으로 주가를 이렇게 올해 초에 강하게 상승을 시켰지만 이 이후에 이렇다 할 실적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5월달 발표했던 실적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적자 지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저점 라인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주가가 빠지는 동안 거래 대금이 마르면서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 이 22,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수급을 동반하면서 반등을 했고요. 다시 주가가 눌리는 구간 속에서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올해 초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에 대해서 지금 이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가 붙었을 때 주가가 강한 반등을 이끌어 갈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이스트 소프트가 샌드보드와 합작을 해서 AI 휴먼 챗봇 결합 서비스를 새로이 선보인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지금 캐시카우를 확보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핵심적인 계약 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6월 중순쯤 이 재료에 대해서 발표가 나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 고점인 3만 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22,000원대, 저점 라인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깨지 않는 이상 홀딩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시장의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할 당시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드리면서 이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스트 소프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이번 7월 초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담겨 있는 보고서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들에 대한 걸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이스트 소프트 보유하고 계시는 실제 주주님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6월달 핵심적인 계약 일정에 대해서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스트소프트 한 종목만 가지고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종목들,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010-8000-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문자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5월 29일 오늘 장 전인 8시 41분에 문자 주셨던 288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제가 챙겨드렸죠. 이 J2K 바이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J2K 바이오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J2K 바이오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전량 홀딩하면서
내일 갭 상승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과 여러분들이 이런 단타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이 눌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은데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체크를 하고 재료 분석과 이 과거의 이력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월달 재료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와 함께 이 종목들도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순히 스윙 종목도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0,000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0,000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